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생, 영원한 하늘나라를 취하는 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우리가 영생을 언젠가는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취하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 취한다는 것은 정복하다, 얻어내다,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영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정복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으로도 말하고 있고 계속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표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주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좀 더 진취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아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취한다는 거예요. 뺏어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뺏어오는 것, 쟁취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한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땅이에요. 하늘나라가 저 영생이고 그것을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라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라면 하늘나라의 영생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은 곧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을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이 영생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생명을 말한다는 생명. 누구의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 것.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을 채워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생명이에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생명 반대는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나 모든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천국을 취하라, 땅을 취하라.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담고 생명으로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준 사건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생명을 취하라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진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만 이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너 자신은 죽어라 그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판단되어지는 내 머릿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판단이라는 그 내 의,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거예요. 그것을 못 박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임하여진 생각과 마음, 내 의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죄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생명을 취하고 이제 생명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 지셔야 하는 거다. 영생을 취한다는 거, 바로 이 땅을 취한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각이 다 예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진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진군을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가나안 땅으로 주님은 보여주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일곱 족속들이 살았던 건데 그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아머리 족속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아머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대로 잠잠히 애굽 가운데 두었어요. 하나님이 나라로 세워진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내 심령에 죄악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무슨 때가 되매? 죄악이 가득한 때가 되어짐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마지막 때에 오셨어요.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AD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시작을 이루신 시점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시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부터 이루어졌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임금에게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여전히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애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쭉 제가 신명기, 여호수아 하면서 지금 사사기로 들어가서 그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이걸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진군하며 쟁취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과 같이 그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는 일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하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었다면 여러분 안에서 죄가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죄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은혜가 또 의가 왕노릇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은 내 감정도 죽었다. 내 의도 죽었다. 내 판단도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땅을 취한다. 영생을 취하고 쟁취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이게 막연한 어떤 생명을 취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의가 왕이 되어지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선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어야 되느냐? 이 말은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자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민족이고, 이방인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선택되어진 백성, 하나님이 없었던 백성,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 이렇게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든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나올 때 영생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와 같이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갖지 못한 자나,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또 다시 말해서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요 종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종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는 복음을 가지고 자유자가 되어진 자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또 다른 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 하시는 선한 믿음의 싸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다툼이 왜 일어나요? 의가 달라서요. 내가 옳고 너희가 글러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면 어디에서 이걸 판단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공의에서 판단해야 돼. 내 생각과 내 의로 판단하면은 그것은 바로 내 의이기 때문에 거기엔 분리가 오게 돼 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죄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본다. 공의로 판단하는 것, 의로 산다는, 의가 왕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건 모든 것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뭐 하게 되겠어요? 기도하게 되겠죠. 당연히 기도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서로 합일 일치가 안 될 때는 우리 자 그러면 이거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봅시다. 그리고 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진군을 하면서 영생을 취하는 일을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 신명기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면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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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구약 내내 말씀하시고 드디어는 오시면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의 땅을 갖고자 하는 그 약속을 쟁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만큼 약속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살펴보세요. 막연하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이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약속한 그 영생을 쟁취하기 위한 약속을 내가
가졌느냐. 자, 이 약속을 가졌으면 이 약속은 변함이 있는 약속이에요, 없는 약속이에요? 절대 없는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 약속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자손과 후손에게 대대에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서 그들도 이 땅을 차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의 자손은 애굽에서 4대를 지냈어요. 그 애굽에서의 4대를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제 그 4대에 계속 얘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계속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생, 취해야 될 그 생명의 중요성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전해야 되는 거죠. 나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때 무엇이 보여줘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라고만 말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이신 것을 나타냈을까요? 나타냈죠.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또한 그것을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지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함으로 그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에서는 장제 축복을 받고서도 그 장제 축복을 음식, 양식 하나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그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았던 사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의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셔야 되죠. 두 번째는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축복의 약속으로 받는 장자의 명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육체의 어떤 유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자식에게 그것을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내가 4대 만에 너희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했고 4대 만에 나오게 되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이 영생을 취해야 되고 내 땅이 이 심령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겠더라, 그 가정을 보니까 정말 믿어야겠더라, 내 엄마, 내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구원이더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너희 후손에게 주리리한 땅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라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 후손, 그 다음 후손, generation to generation, 후손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내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이루어져야 할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자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육체의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될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그 영적인 자녀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또한 그와 같이 후손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을 축복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그 모든 말씀은 결국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편은 예수님이 내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역사를 먼저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먼저 하나가 된 역사가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는 게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어진 거,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거,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랑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낳고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영생을 취한다는 건 곧 땅을 취하는 것이고 천국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을 하도록 의가 왕노릇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와 같이 의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가 왕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주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보는 시각,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해서 보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접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접목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의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주님과 영으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자녀가 나아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흩어져 나아가게 되어지나 그것이 바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유, 땅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네 자손에게 그것을 계속 가리키라는 얘기가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게 해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일어났으면 이 생명이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도록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옆에 있으면 심령이 그냥 살아나. 입에서 젖과 꿀이 뚝뚝 흘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 심령이 뭔가가 너무나 편안해지고 심령이 살아 일어나고 위로받아. 여러분의 말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올 수도 있고 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그 이유를 그 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 20절 열매로 볼 수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내 안에 생명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내 행함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행동이에요. 땅을 취하는 행동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둬놔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만큼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다 보면 참 안 되는 것밖에 발견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훈련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하실래니까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훈련 받을 때는 제가 이렇게 둘을 봐도 나같이 그 힘들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주님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고서 물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남이 모르는 거 내가 알고 남이 갖지 못한 거 내가 가진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남이 모르는 평강이 내 안에 있고 남이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남이 모르는 그 생명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영생을 취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전도훈련 받아서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기쁨이 차고 천국이 차면은요, 하지 말래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얼굴이 노래요. 너무 얼굴이 창백해요.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득 대면서 얼굴에서 생명이 안 나타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생명을 취한 자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더라. 그리고 거의 많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잘 되고 있고 남이 안 되고 있는 거로 항상 눈을 남의 것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영생을 취하는 거에 중요한 건 나를 계속 보고 나를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발견한 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어진 만큼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은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혜, 지식, 각종 보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풍요로운 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각종 보화라고 말하는 건 생명의 빛깔을 말해요. 다이아몬드의 빛깔, 루비의 빛깔, 사파이어 빛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죠? 그리고 천국에 내 집에 보석이 박히기를 너무 원해요. 내 방에 천국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깔이 바로 그 보석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제가 보여주셨을 때 보니까 그 생명의 빛깔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빛깔은 아주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거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직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신 그 율법이 딱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영혼 몸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강령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주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제거하고 그리고 뭔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아무리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거는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요. 복음을 내가 안다라고 전한다라고 말로 막 자식에게 얘기해 보세요.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런데 행동이 벌써 달라. 엄마 아빠가 그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아이에게 나타낼 때 그 생명의 말씀은 힘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잠비크 선교사로 나간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에이즈 환자를 의사도 다 포기하고 내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쳤는가 나온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아준 것밖에 없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니면서 행한 것이 죽은 지 3일 된 어린아이도 살린 적이 있어요. 그 아이를 안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만 말했다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에 안고 매일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줬는데 에이즈도 낳고 폐병도 낳고 죽은 어린아이도 살아 일어나더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영생을 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딱 받으면 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말씀을 정말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에서 나타나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아멘. 정말 말씀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내가 죽게 되어져 있고요. 정말 생명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을 받았으면 나는 죽게 되어져 있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고 하는 이 땅을 취하는 거,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천국의 보화라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기쁨으로 그 밭을 산다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온 돈이 내가 가진 소유인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때 내가 가진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겁니다. 내가 이게 옳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게 나를 즐겁게 한다 하는 많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나 이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나를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만이 나에게 보화를 주는 단 하나의 길이라면 그걸 다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의미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다는 거.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천국을 갖는다는 건 너무 좋은데 천국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땅을 취하는 거가 이만큼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리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의 비유예요. 밭이 네 밭이 나와요.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밭, 하나는 좋은 밭이 나와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길가밭이 안 돼야 되는데 이 길가밭은 반질반질하게 갖춰진 강팍한 굳어진 나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반질반질하게 굳어져 버린 내 심령을 보여줍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반질반질해? 이 밭 비유하면 길가밭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믿는 반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아주 질기게 자리 잡아 있는 여러분의 나 도무지 이것은 오라 그러고 있는 버티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바로 반질반질한 강팍한 심령인 거예요. 그거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깨져야 되어져요. 나는 이게 옳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한 어떤 이유로 가다 놓은 반질반질한 거. 이거 깨트려야 돼요. 부셔야 됩니다. 회개밖에는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회개. 나는 옳아. 나만이 옳아.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정말 주님이 너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입은 옷이에요. 예수님만이 입은 옷. 그분이 그것을 입을 때
어떻게 입으셨느냐면 자기를 비어 종이 형체로 나타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어지고 좋은 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게 오라라고 하는 거 다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 살면서 지나온 삶에 나는 어려서부터 이랬어야만 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돌뿌리들이 있어요. 이걸 쓴뿌리라고 말해요. 이거 다 뽑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가 천국을 비유해서 이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샀다 그러면 먼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기 위해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심령을 파야 합니다. 우리 심령을 파야 돼요. 내 심령 안에 굳은 땅이 어디가 있는지 돌이 어디에 있는지 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찾아 봉독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덤불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수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알아줘도 점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생명의 결실이 나와야 좋은 땅인데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듣고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찾아와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 뽑아지지 않은 돌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뽑아줘야 될 부서져야 될 이 길가밭 같은 땅이 되어진 심령 돌밭같이 되어진 심령 또 가시덤불과 같이 어떤 돈의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이 나를 흔드는 이런 것들이 다 뽑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는 과정이 회개죠. 내가 어느 만큼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만큼 나는 좀 안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다 가져가서 내려놓고 회개하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내 눈이나 내 입의 말이나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죽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여러분에게 땅을 쟁취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절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땅을 쟁취하는 것이 1절에 뭐라고 말해요? 1절에 첫 번째 너희가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권면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권면하라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면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그럼 그만큼 네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버리는 작업이 필수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져요. 그렇지 않고는 힘이 없어요. 내 생각에서 어느 만큼 안다 그래서 그 아는 걸 가지고 너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리고 교훈하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정죄 판단 율법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럼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이 역사한 그런 심령 가운데서 권면을 하면 벌써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내 잣대로 판단하고 있고 내가 뭔가 좀 안다고 벌써 말로 정지하고 있고 사단은 아주 100%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의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하지 않으면 껍데기 말인 거예요.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아팠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아, 그 경험은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경험인데 제가 사역자로서 어디를 방문을 해가지고 사람들 위로를 많이 했잖아요. 환자들 위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하는 그 위로가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내 마음에서 나를 이해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 다 아는 말 와서 하고 있는 거죠. 위로의 말하면 다 알아요 이런 소리예요. 다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암만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한 그 말이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가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영생을 취한다라는 이 말, 이 땅을 정복한다는 말, 이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 생각을 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아가서 진군해서 취하라 했을 때 그가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것 뿐이라는 거죠. 사사기에서도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진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을 취한다, 정복한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 밭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생명이 충만해서 나아가서 또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어져서 땅을 취해서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만 볼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다 좋아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기도를 한 대로 주님은 먼저 뭘 하기 원하실까요? 내 심령부터 바꾸는 것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부터 바꾸는 작업을 할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아니 내가 구한 건 이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내가 기도한 기도는 맞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니까 주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 그 작업이 결국은 나를 버리는 작업, 나를 죽이는 작업, 나를 포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작업부터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숨어져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런 부분이 내가 있어, 이런 부분 단점이 있어, 이런 부분을 고쳐야 돼, 아니면 이런 거는 없어져야 돼, 회개해야 돼. 아는 이거 말고 요거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모르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보면요, 이렇게 볼 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나는 가시덤부 돌자 이런 거 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시덤불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사실상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저 안에 길가밭이 되어져 있는 심령이 나옵니다. 진짜 힘든 길가밭이 오히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을 취하는, 영생을 취하는 역사는 내 심령 저 깊숙한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지고 아프죠? 농사 안 져봤어도 대강은 알잖아요. 땅을 먼저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 골라내고 가시 나무 뿌리 다 골라내고 그리고 흙을 부숴서 부들부들하게 한 다음에 고를 파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똑같습니다. 우리 심령이 마음밭이 이 밭이 먼저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훈련받은 거예요. 모세 밑에서 그가 한 것은 오직 모세가 하는 일을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군인들을 또한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신 거는 바로 여러분을 뭘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쓰임받는 좋은 바치, 그리스도의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꾼, 이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예요. 아우, 나는 내가 무슨 지도자, 그냥 나 하나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확장되고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게 하는 이 일이 지도자의 일인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건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마음, 성품을 가져야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상 대위임령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권세, 권능을 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 가서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거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서라는 말만 하면 증인인데 그 뒤를 보면 지도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그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 목사 안수 주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아니 목사가 주는 세례의식을 생각해서 신학교 가서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세례 주고 또 아볼로도 세례 주고 바울도 세례 주고 다 세례 줬어요. 근데 그 세례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능을 다 기름 부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16장에 말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것이니,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거기 본명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에 마지막이 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보내신 것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에게 바른 바치, 좋은 바치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돼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 이 말이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아, 나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에 가는 거야, 이게 영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표적들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 성령이세요. 방언만 말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저에게도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똑같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려니까 권능이 먼저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은사자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하는 일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져서 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면 성령이 나타나셔도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가 그 수염을 딸고 그 옷깃을 따라서 발끝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의 기름 부음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 된 몸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서 땅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네. 발끝까지,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영생을 취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하는 거구나. 이 땅을 정복하는 건 결국은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구나. 좋은 밭이 되어야 주님이 심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저 반질반질하게 숨어져 있는 길까봐 부셔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있는 이 쓴뿌리가 되어진 돌들 다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재리와 유혹에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는 가시덤불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테니까 오직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다 담대해 그러고 내 의로 하려는 게 아니라 죽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너무 약하죠? 저 진짜 약해서요.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대함이 있어요. 무슨 담대함일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지 나는 그냥 가면 되니까. 알아서 건강도 주실 거고, 알아서 말씀도 주실 거고,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지. 이게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은 바로 내가 없어진 겸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갑옷이라고 말하는 갑옷, 여호수아가 입은 갑옷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입은 갑옷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이죠.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그냥 와장창 충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아무리 강팍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더러운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죽읍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죽읍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죠. 전신갑주는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으면 말씀을 갖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이 지배를 해야 말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을 가진 건데, 그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는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말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이야기는 늘 살아있는 씨라는 거예요. 그럼 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 역사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가졌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늘 살아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해야 돼요.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말씀은 안 잊혀져요. 여기 새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라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떠오르게 돼 있어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에 12절 말씀이죠. 왜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는 말을 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한다는 얘기는 마귀가 늘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역사를 능히 대적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속이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는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감정이 내 감정이에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거듭난 자니까. 그렇지 않은 생각, 마음, 감정,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갖고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마귀의 계계가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한테 오는 감정, 내게 오는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대적하도록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명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은 항상 살아 역사해야 돼요. 항상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씀이 항상 여러분은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읽을 때 에베소 6장 17절에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에요.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의 투구가 말씀과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머리잖아요. 머리.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머리는 사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지금 바뀐 거예요. 요 머리에 내 생각이 있고 이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이 전부 육적인 거면 지금 아직도 사단이 내 머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면 머리가 바뀐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말씀이 내 구원의 투구가 돼가지고 딱 써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생각으로만 내가 생각을 하는 이런 상태가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머리를 때리면 그냥 바로 죽잖아요. 내 머리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이 누군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올라오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아니면 나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생각을 주님 앞에 주인이 되어졌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나아갈 때 전쟁을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쓴 자가 칼을 가진 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칼 휘두르고 칼 가졌다 그래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는 전쟁에 나가면 백천백패 이걸 가르쳐준 게 여호수아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바로 아이성이에요. 왜냐하면 아이성의 실패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둔 아간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아간이 다른 사람이 아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가 아간이에요. 숨겨놓은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지 못한 거 뭔가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취하고 있는 거 이러한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을 방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숨겨놓은 걸 다 제거할 때까지는 아이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을 제거한 후에 주님이 이제 가라. 이제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전쟁에 이기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그 다음에 칼이 칼이 됩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날선 검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신 검이에요. 우리가 칼을 가졌다라고 그럴 때 말씀을 가질 때 율법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칼날로 칠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을 상처를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 칼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의 검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결국은 피 흘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투구를 쓴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칼만 가진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회개하게 하는 작업은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율법의 말씀이 나한테 죄의식을 줘요. 죄의식을 줘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 남도 찌르고 남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말씀 많이 가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복음의 검, 자외 날상 검으로 살리는 검으로 쓰여지느냐 아니냐 이게 구원의 투구와 관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생각을 말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감정을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아니에요. 주회종들이 단상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만신창이가 되는 역사 왜 있는지 아시겠죠?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만 사랑의 마음이 있다.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검이 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악안 죽여야 돼요. 악안 죽였잖아요. 완전히 다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가진 자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의가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것을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지는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은 없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나타나지게 돼 있고 믿음은 내가 없는 예수님이 의가 됐을 때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땅을 취하는 거, 천국을 세우는 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니 바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이 내 의가 되어지는 자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니 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해지고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니 능력이 되어져서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게 말만 생명을 갖는 거 생명을 갖기 위해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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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갖기 위해서 기도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의 생명을 내가 갖는 것 이게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없고 생명을 취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가 없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입술의 말에서 내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는 그것이 바로 일꾼이에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안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척 하지 말고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 말씀이 오히려 교만을 만들어버려요. 정말 무서운 게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 가진 영적 교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조금만 믿음이 없는 사람 판단하고 조금 연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말씀을 가졌어도요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예수님이 준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창대케 되고 번성해지고 충만케 되는 것이고, 그게 자녀를 낳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하나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영생을 취하고 땅을 취하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나의 주인으로서 자정하셔서 구원의 툴을 쓴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심령, 사랑의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